반갑습니다. 핫캠TV의 하하삼촌입니다. 오늘 12월 16일 토요일이고요. 암남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캠핑카까지 가지고 왔거든요. 캠핑도 하면서 이제 드론 낚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드론 낚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겨울철 이제 드론 비행 전에 항상 이렇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우선 배터리가 많이 있는데도 갑자기 배터리가 없다고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분 이상 이제 테스트를 한 후에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100m 이상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쭉 한번 보내볼게요. 오늘 바람이 좀 있거든요. 안전하게 보내보겠습니다. 110m 네, 던졌고요. 홈포인트로 드론은 다시 드론이 도착하기 전까지 낚싯대 텐션을 주겠습니다. 저 앞에 드론이 오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바람이 좀 상당히 많이 붑니다. 그리고 지금 110m 정도 앞에 지금 그물을 많이 쳐놔가지고 앞쪽에 우선 110m 정도 보내놨습니다. 우선 지켜보겠습니다. 괴물이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소음이 너무 낮아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혹시나 몰라서 채비를 하나 더 준비해서 2차 캐스팅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온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기랑 손이 꽁꽁 얼었어요. 너무 춥더라고요. 와, 고기라도 좀 나오면 입질이라도 있으면 좀 재밌게 할 텐데 입질도 전혀 없었고요. 아, 도저히 너무 추워서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한 10분 정도 더 해보고 이제 낚시는 철수했습니다. 너무 추웠어요,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낚시가 정말 재미있고 정말 즐겁고 재미있거든요. 아, 그래도 겨울 낚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에 너무 추워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겨울에는 낚시를 좀 쉬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드론에 무리가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겨울에는 웬만하면 드론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합니다. 와, 다 걸리고 막 왜 여기는 걸리지 안 걸렸는데 옛날에. 아, 올 생각 안 하네. 올 생각 안 해.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아, 입질을 안 해요. 입질을. 에, 입질을 안 해요. 가슴이 시원하게 캠핑 고! 가슴이 우리 함께
아즈미와 캠핑을 떠나봐요. 가즈미. 반갑습니다. 핫캠TV의 하승촌입니다. 오늘 암남공원 와가지고 날씨는 추워서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저녁 밥을 바람 부는데? 아니 눈이 왜 이렇게 무겁지? 잠깐만 뭐 펼쳐놓고 하즈미 미안합니다. 밖에 온도가 엄청 낮아요. 지금 한 영하 한 5도나 4도나 5도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카라반 온도는 몇 도고? 27도. 오우, 막힌 거 아닌가? 오늘 촬영을 마치고 목적은 이제 야외에서 이제 캠핑 용품 리뷰를 하면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맛있게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추웠어요. 밖에서 먹기에는 정말 이게 얼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카즈미의 와일드 필드 이거 스탠드로 된 컵인데 집에서 다 엄마 제거를 다 해왔어요. 대부분 각도 총 8개가 들어있는데 큰 거 4개 작은 거 4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붙여줘. 작은 것도 기억절. 오늘 마트에서 진빌 하이볼 요즘에는 이렇게 캔으로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얼음도 사왔습니다. 한번 맛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내 돈 내 산입니다. 얘도 카즈미 제품인데 얘는 포크하고 숟가락 되어 있고 젓가락하고 포크하고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예전에 구매한 건데 저도 카즈미 제품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이건 색깔은 뭐 색깔이 좀 맛있겠죠? 오, 하이볼. 아, 위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참 맛이 확 도네. 아, 좋네요. 그래도 시원하니. 어우, 맛 괜찮네요. 참고로. 편의점에서 산 거거든요. 한번 사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 괜찮아요. 진빔 해고. 오늘 파스타와 샐러드 맛있게, 정말 맛있게 먹었고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요. 가족들과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